안녕하세요. 바로 AI의 와스코트, 파이낸스 팀의 브라이언입니다. 저는 MS 팀에서 주 업무는 파이낸스 업무를 보고 있고,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회계, 구매, 총무,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별명은 브라고요. 이름 부를 때 두 글자로 잘라 부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브라이언에서 앞 글자만 따온 브라입니다. 아, 네미세라고 내기에 미친 줄여서 네미세입니다. 산의 문화가 점심을 먹고 커피라든지 디저트 내기를 할 때가 많은데 10번 중에 8번은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미세란 별명이 생겼어요. 눈물이 거의 제의한 거에 80%는 진다. 하지만 맨날 도전. 그러니까 커피랑 간단한 디저트를 하고 있지만 원래 진짜 갬블러는 큰 판에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 애슐리 빵을 하지 않을까.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약간 회사 와서 세 살이 먹었구나 라고 하면 참 슬픈데 회사도 성장하고 저로서도 성장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회사 초창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적으로 세분화가 많이 됐고 직원이 많아진 만큼 내기에서 진 확률이 늘어났다. 소규모의 사업장부터 셋업 멤버로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업무들이 처음 시작하는 업무가 많고 다 서칭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업무가 많아서 한 업무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던 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분화가 많이 진행돼 있어서 확실히 초창기 때보다는 업무가 수월해졌어요. 성별, 학력 다 필요 없고 열정! 리암님, 아직도 저를 동생으로 인정하시지 않아서 약간 조금 섭섭한데 올해 말까지 제가 인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살 어립니다. 놀랍죠? 바로 회사의 생활은 업무 시간에는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직원들끼리 따로 종종 모임을 갖는 일정이 많아서 스트레스 풀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뒤에는 제가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를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같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저명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되는 게 꿈입니다. 바로의 장점은 정말로 직원들끼리 너무 끈끈해요. 그래서 모임도 자주 갔고 일할 때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에 최적의 장소. 제가 있다. 일단 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생일이신 분들을 모아서 축하 파티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고 업무 특성상 바쁜 월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챙겨받은 직원들도 있는데 그게 저입니다. 2월. 내년에는 모두가 챙겨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보통은 집에서 넷플릭스와 함께합니다. 개인적으로 당구 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틈날 때마다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TP팀의 제이슨 자주 합니다. 이제 MZ세대는 흔히들 스펙 세대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스펙을 쌓으려고 뭐 어학 능력, 자격증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인사 업무에서 많은 면접자분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 어학 능력과 자격증보다 그 사람의 진실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싶은 업무가 생기셨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아, 오케이. 아, 질문이 뭐였지? 인사 업무를 보던 봄, 아. 항상 도전하시겸.